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여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여우T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2에 나와 있는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1편입니다. 변화하는 부의 패러다임을 읽어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에만 들어가면 취업이 술술 되던 시절, 취업 걱정은 딴 세상일이던 시절, 직장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노력만 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결코 적지 않은 연봉을 걸어드리던 시절, 이직인이 경력관리니 하는 이야기는 소수에게만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IMF라는 듯도 보도 못한 이름이 연예신문 지면을 뒤덮은 이후로 세상은 변해버렸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는 바람에 양복을 입고 아침마다 산으로 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잘려나간 동료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 끝없이 자기개발이라는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2008년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터지더니 갑자기 멀쩡하던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를 급락시켰습니다. 저자는 미국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왜 내 돈이 사라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자본과 금융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떡볶이도 학교 앞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돈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알바생들이 만들어줍니다. 특정 지역에만 가야 먹을 수 있던 특산물이나 음식을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누가 무식하게 대출을 빚고 집을 사느냐고 주위에서 면박을 줍니다. 집의 위치는 괜찮은지, 교통은 좋은지, 낡은 곳은 없는지만 보고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동산도 자산관리의 시대라며 이것저것 계속 공부하게 만들지요. 중개업자도 단순 중개를 넘어 자산관리, 투자같이 컨설팅까지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얼마 없는 돈도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가 실시간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자산가치의 변동성은 끝없이 밀려옵니다. 이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는 빠른 시간에 돈을 불려갈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이는 순식간에 자산을 잃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공부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적사용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쓰다가 구식이 되어버린 지식은 비워내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재워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산을 지키며 끊임없이 불을 늘리고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의 패러다임을 읽고 조금씩 앞서가는 자가 승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 말대로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 조건, 투자 조건 등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책을 읽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함은 물론 국제적인 금융 흐름 기사도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 부동산 뉴스 기사 등도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쉬운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쉬웠다면 누구든 성공을 이미 했겠지요. 하지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부동산 공부와 경제 흐름 등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내용과 경제 흐름도 기회가 되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된다. 어느 직장인의 일기입니다.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취업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했다. 취업에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이 회사에서 나갈 수 없어 괴롭다. 들어오기 전에는 못 들어와 안달이고
들어오면 나가지 못해 안달인 것이 직장인의 삶인 모양이다. 아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매일매일 평균 10시간 이상을 헌신적으로 바치다가도 여지없이 쫓겨나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고자 영어 공부에 매달리고 학력을 세탁하고 자격증 수집가가 되고 라인을 고르는 정치 게임을 하며 발버둥치는 것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수록 훗날 맛도는 것은 허망함과 절망감 뿐입니다. 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셀러맨이 가슴에 사표를 품고 지하철에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상사 얼굴에 멋지게 사표를 날리는 상상을 하루에도 수백 건씩 하지만 처참한 현실 앞에 꼭 참고 소주를 덜어넣습니다. 간신히 일주일을 버티고 또다시 월요일 지옥철로 향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다 보면 평생입니다. 저자는 이것은 결코 무능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겪었고 그 아래 세대가 겪고 있는 이야기며 곧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입니다. 필자 역시 취업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된다는 저자 말에 100% 공감합니다. 들어가기는 어려웠고 막상 들어오면 이제는 나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와 시청자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현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때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은 절대 아니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유리님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